지난 주말 텍사스와 오하이오에서 무차별 대형 총기 난사로 3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에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무차별 총격이 일어난 엘파소시는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불체자 단속도 잠정 중단키로 했습니다. 금년 8.15 광복절 기념 리셉션이 뉴욕 시청에서 열리게 됩니다. 뉴욕 일원의 한인은행들의 순이익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월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주말이 피로 얼룩졌습니다. 지난 3일과 4일 두 건의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 무려 80여 명의 사상자가 나면서 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난 3일 텍사스주 엘파소의 월마트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20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한 가운데 4일 새벽에는 오하이오주 데이턴의 도심에서도 총기 난사가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10명이 숨지고 최소 26명이 부상했습니다. 불과 13시간 차이로 발생한 연쇄 총기 난사로 무려 30명이 죽고 최소 52명이 다치는 참사가 난 것입니다. 이 같은 연쇄 총기 난사의 범인들은 모두 20대 백인 남성으로, 특히 멕시코와 인접한 국경 도시인 엘파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의 용의자는 이번 범행이 히스패닉의 침공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민자들을 향한 증오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21살의 백인 남성인 패트릭 크루시어스로 신원이 확인된 텍사스주 총격범은 지난 3일 오전 10시께 엘파소 동구의 쇼핑몰 내 월마트에서 소총으로 무장한 채 총격 소음 방지용 귀마개까지 하고 무차별 총기 난사를 벌였습니다. 용의자 크루시어스는 경찰이 출동하자 별다른 저항 없이 월마트 건물 밖에서 스스로 무장을 해제한 뒤 체포됐습니다. 그가 게시한 것으로 보도된 성명서에는 이번 공격이 히스패닉의 텍사스 침공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엘파소는 멕시코와 접경한 대표적 국경 도시로 사건 현장은 국경으로부터 불과 5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이어 4일 새벽 오전 1시께에는 오하이오주 데이턴 도심의 식당과 술집들이 밀집한 오리건 지구에서 역시 소총으로 무장한 총격범이 주말을 맞아 몰려나온 인파를 향해 총기 난사를 벌였습니다. 주말인 3일과 4일 사이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두 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난 일주일여 사이에 미 전역에서 일어난 대형 총격 사건이 무려 7건에 달해 미국을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일부 사건의 경우 백인 인종 우월주의에 기반한 증오 범죄 가능성이 제기돼 정치권을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과 함께 총기 규제를 둘러싼 공방도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 중 고향이 엘파소인 베토 오루크 전 하원 의원은 4일 CNN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인정한 인종주의자이고 이 나라에서 더 많은 인종주의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대선 주자인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은 미국은 현재 치명적이고 폭력적인 백인 우월주의, 테러리즘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면서 지금은 국가안보상 비상사태이며 백인 우월주의가 미국인들을 죽이고 있다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무고한 주민 20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치는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미국 텍사스주 국경도시 엘파소가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디마고 엘파소 시장은 지난 3일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은 총격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서 주정부의 재정지원과 시 당국의 비상관리 예산을 가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재난비상사태포고령을 발효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코 시장은 엘파소 커뮤니티는 강인한 회복력을 갖고 있으며 그런 광란에 의해 좌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은 지역사회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커뮤니티가 비극에서 헤어날 동안 엘파소 인근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주 인구 68만여 명에 달하는 엘파소는 멕시코 접경 지역이어서 미 연방 법 집행기관의 불법 이민자 단속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마리파 대변인은 IC 요원들도 당분간은 본연의 단속 업무가 아니라 주정부와 시 당국의 희생자 가족 돕기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복 74주년이 되는 오는 8월 15일 기념 리셉션이 뉴욕 시청에서 열립니다. 이 소식 피터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에 따르면 뉴욕 시의회는 대한민국 광복을 축하하는 기념 리셉션을 오는 15일 오후 5시 30분 뉴욕 시청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계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과 폴 벨론, 베리 그로덴칙, 케이스 파원즈 등 한인 밀집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3명의 뉴욕 시의원이 공동 주최합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한 행사가 뉴욕시청에서 열리는 것은 2009년과 2016년, 2017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기념 리셉션에서는 한국 전통 음악, 전통 무용 공연과 함께 대한 독립 만세 3창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날 뉴욕시청 기념 리셉션이 열리기 앞서 오전 11시에는 퀸즈 대동연회장에서 뉴욕 한인회, 대한민국 광복회의 뉴욕 지회, 뉴욕 총영상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회의 공동주최로 공식 기념식이 진행됩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은 1일 열린 8.15 광복절 기념식 준비 모임에서 뉴욕시청에서 열리는 광복절 기념 리셉션에는 되도록 한인 1.5세 및 2세 젊은이들이 참가하도록 더욱 의미 있는 기념 행사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피터건입니다. 뉴욕 일원에서 영업하는 한인 한국계 은행들의 올 상반기 순익 규모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터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 FDI가 최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각 은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뉴욕 뉴저지에서 영업 중인 11곳의 한인 한국계 은행 중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순익이 늘어난 은행은 퍼시픽시티 16.5%, JLIC 5.3%, 우리은행 2.9% 등 3곳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중 다수의 한국계 은행들이 높은 순익을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기간 순익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 일원의 한국계 은행의 자산, 예금, 대출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특히 뉴밀레니엄 은행은 자산이 35%, 예금이 39.5% 늘었으며 대출 규모도 12.5% 늘었습니다. 뉴뱅크 역시 자산 22.2%, 예금 24.6%, 대출 17.6%씩 증가세를 보여 덩치를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 순익이 줄어든 8개 은행 중 실제로 적자를 낸 은행은 두 곳에 그쳤습니다. 노아은행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112만 5천 달러의 적자를 낸 데에 비해 올 상반기에는 적자 규모가 180만 6천 달러로 늘었습니다. KEB 하나 역시 올 상반기에는 302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KBTV 뉴스 피터건입니다. 뉴저지 한인 단체들이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경제 보복을 실행한 데 대해 일본은 즉각 경제 침략 행위를 철회하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보도에 피터건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 보복을 감행하자 뉴저지 한인회 등 10개 뉴저지 지역 한들은 공동 성명문을 통해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 즉 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배제하기로 한 결정은 지극히 보복적인 성격이 짙다며 과거 과오에 대한 방선과 사과는커녕 무역 보복을 단행하는 일본의 한인들도 하나가 돼 단호히 제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단체들은 이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미주 한인들은 일본의 무역 제재는 국제 무역 질서에 반하는 행위임을 미국 사회에 알리는데 앞장설 것,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과거사 진실 알리기에 적극 노력할 것, 후손을 위한 바른 교육에 앞장설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번 성명은 뉴저지 한인회와 남부 뉴저지 한인회, 포트리 한인회, 뉴저지 교회 협의회, 뉴저지 세탁협회, 뉴저지 네일협회, 뉴저지 상록회 등의 공동 명의로 작성됐습니다. KBTV 뉴스 피터건입니다.
뉴욕시경이 에릭 가노 목조르기 사건 장본인 대니얼 펜탈레오 경관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펜탈레오 경관은 2014년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흑인 에릭 가노가 불법 담배를 유통하는 것을 단속하면서 목조르기 제압수를 사용해 숨지게 했습니다. 목조르기는 미국 당국이 금지하고 있는 제압 방식입니다. 시민들이 찍은 당시 동영상에 따르면 가노는 숨을 쉴 수 없다고 최소 11차례 외쳤지만 계속 목을 조르는 바람에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지만 지난달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판탈레오 경관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2015년 12월 뉴욕주 대배심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NYPD 징계위원회에서 행정심판관을 맡은 로즈메리 멜도나도스 부국장은 펜탈레오 경관을 해고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결정했다면서 1차로 직무정지를 명령했습니다. NYPD는 관례상 해고 권고가 나오면 해당 경관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펜탈레오 경관은 향후 2주 내에 NYPD 제임스 오닐 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오닐 국장이 내리게 됩니다.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총파업과 시위가 5일 벌어져 이날 오전 지하철 운행이 끊기고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교통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시내 곳곳에서 동시다발 시위가 벌어져 이날 홍콩은 도시 마비라고 할 만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명보 등에 따르면 이날 금융인 공무원 등 20개 부문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총파업이 단행됐습니다. 홍콩 재단체 등은 이날 총파업에 50만 명 이상 시민들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젊은 층을 주축으로 한 송환법 반대 시위대는 총파업과 더불어 비협조 운동으로 불리는 게릴라식 시위를 홍콩 곳곳에서 전개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시작된 이러한 운행 방해로 인해 홍콩 내 8개 노선 중 쿤퉁 노선과 홍콩섬과 홍콩 국제공항을 잇는 공항 고속철 노선이 전면 중단됐고 이로 인해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해 홍콩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관광객 등이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일도 속출했습니다. 홍콩 공항 당국은 이날 총파업으로 인해 홍콩 국제공항 활주로 두 곳 중 한 곳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총파업이 진행 중인 오전에만 홍콩 국제공항에서 취소된 항공편이 무려 230편에 달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의 한 유명 해변에서 절벽이 무너져 한 명이 숨지고 다수가 부상당했습니다. 샌디에이고 외곽의 인기 휴양지인 엔시니타스시 당국은 지난 3일 오후 3시경 그랜드뷰 서프 해변의 북쪽 절벽이 붕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사망한 한 명의 시신을 수습하고 부상자 4명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한국 인기 예능 프로 김사무엘의 부친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멕시코 수사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멕시코 바캘리포르니아 남부 검찰청은 미국 국적의 자동차 매매업자인 60세의 호세 아레돈도를 살해한 혐의로 50세의 로베르트 마티네스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마티네스는 지난 15일 복수의 공범들과 함께 바캘리포르니아 산호세 델카보에 있는 아레돈도의 집에 찾아가 그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캐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4시 50분경 락커웨이 비치에서 낚시와 수영을 함께하던 일단의 그룹 중 15살 소년이 물에 빠져 실종되었습니다. 해안경비대와 뉴욕 경찰당국이 계속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결국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밤 9시 어두워지자 수색작업은 중단됐습니다. 올 가을 학기부터 뉴저지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수업료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2일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2019-2020 학년도부터 주 전체 18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시행 중인 수업료 면제 수혜 기준을 기존의 연 가구 소득 기준을 4만 5천 달러 이하에서 6만 5천 달러 이하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법 체류 신분 대학생들에게 학비 지원 허용을 골자로 한 뉴욕주 드림 액트가 지난달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불체 학생들의 신청이 예상보다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고등교육 코퍼레이션은 지난 7월 3일부터 뉴욕주 정부 학비 보조 프로그램과 뉴욕주 공립대 등록금 면제 프로그램 엑셀시어 스칼라십을 불체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개정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위조 전자담배를 대량으로 판매 유통해온 일가족이 당국에 검거됐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체포된 엘리아스가와 그의 두 아들 엘리자와 엘리무사는 중국에서 가짜 전자담배를 들여와 나소 카운티와 서폭 카운티에 있는 업소와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해온 혐의입니다. 경찰은 150만 달러 상당의 위조 전자담배들과 현금 14만 달러를 증거품으로 압수했습니다. 내달부터 뉴욕주 내 유방암 검진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35세 이상으로 낮춰집니다. 앤드류 쿠오머 뉴욕 주지사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세넌법에 서명하고 30일 뒤 발효를 명령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포커스인에선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굉장히 네. 우리 이민자들에게 불리한 뉴스거리가 많이 나와서 네. 참 속상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미국 내 이민자들에게도 예전에도 네. 이런 일들이 좀 불리한 뉴스들이 좀 꽤 있었나요? 예, 미국의 초기 이민자들인 서유럽과 북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이제 미국을 건국하고 이후부터 네. 미국 독립 이후부터 들어온 이제 북유럽, 그다음에 동부 유럽에 있는 이민자들이 들어올 때부터 네. 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노동력이 필요할 때 많이 받아들였는데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위협할 때는 네. 이들을 늘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고 돌려보내야 된다고 그러고 같은 이제 백인, 우리가 보기에는 백인이지만, 네, 백인이지만 그런 네. 일들이 많았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제 소름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아이리시들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 이탈리안들 이런 사람들이 소름을 많이 받았죠.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예. 일들을 당하면서 이게 미국 생활에 이민 생활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우리 앞선 이민자의 이제 커뮤니티의 모범을 사례를 볼 수 있다면 예. 어떤 것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 이민자들이 초기에 왔을 때는 자기 커뮤니티의 결속력이 되게 강했어요. 왜냐하면 바깥으로부터 이 소름을 내부적으로 서로 이제 협력을 해서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초기 이민자들은 네. 자기 커뮤니티 결속력을 강화하고 네. 그것에는 교육을 시키고 또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라는 참정권에 대한 운동들을 가장 열심히 했어요. 이탈리안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유대인들이고 네. 유대인들은 여전히 미국 사회의 3%가 안 되지만 지금은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룹이 그렇죠. 발전했거든요. 네. 그게 바로 교육이죠. 네. 교육과 자기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기 위한 커뮤니티의 결속력. 그러니까 교육과 권리신장이라는 예.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도 이제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인 커뮤니티 지난 뭐 저희들도 여기 와갖고 아메리칸 주림으로 살았는데 4.29 폭동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아 미국 사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커뮤니티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우리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정치적 신장 운동을 끊임없이 벌여왔습니다. 특히 아시안 커뮤니티 중에서는 가장 결집된 힘으로 이 활동을 벌여왔는데 네. 저는 이 활동들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나중에 미국 사회에 정착하는 모범적인 이민자 집단이었다라고 그렇게 불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 이제 그걸 2부에서 좀 더 네.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증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저희 KBTV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